제가 미스트를 엄청 좋아해요. 옛날에는 수목 드라마, 오라 드라마, 무슨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는 물론 아침에 일도 나가고 하니까 못 봤었는데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아주 보고 또 뭐 주기살기로 봤었는데 요즘엔 드라마 안 들어 미스트로. 네. 아주 좋아해요. 거기 네. 꽂혔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 와 진짜 어머니가 눈만 뜨면 트로트 봅니다. 예, 눈 감을 때까지. 자연이 즐거워져요. 그 노래 노래소리 들으면. 어머니가 진짜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아들이 랩하면 좀 랩에 빠질 수 있는데 예, 랩은 안 좋아하시고 예, 트로트. 예. 막걸리. 아, 네 랩은 들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예? 네 랩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트로트 가수 중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김희재. 아, 이 사람 뭐 대놓고 막 얘기하시네요. 아, 이 양 요즘 다 오픈했으니까 확실하게 네. 얘기하는 것도 좋지 뭐. 김희재 씨 팬입니다. 네. 나중에 꼭 어머니 모시고 콘서트 한번 가면 좋겠네요. 아, 김희재 좋아하는 계획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거 아빠 남편이 해군이 됐었어요. 네. 근데 김희재가 해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나니 어찌해서 보게 되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쵸, 뭐 저도 몰랐는데 희재씨가 해군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또 해군 덕후거든요. 또 아버지도 해군이고 어머니가 해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콘서트로 네. 어렵게 구매해서 22일날 가기로 했는데 네. 전달에 탁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스톱이 됐어요. 네. 못 갔어요. 진짜 어머니가 엄청 그날만 기다렸는데 네. 못 갔어요. 그 주황 마스크, 주황 티 다 구매하고 지금 네. 한번 좀 화끈하게 머리 털라서 팬 카페도 처음이고 네. 무슨 연예인 가수 좋아한 것도 진짜 처음이야. 난생 처음. 근데 그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팬 카페 가입하고 누구를 좋아하면 아이고 미쳤나.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저렇게 좋아하게. 그런데 실제 내가 해보니 네. 그래도 그게 좋더라고요. 노래도 들고 나면 우울하던 기분도 좀 가세지고 힐링도 되고 아무튼 그래. 저도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연예인 좋아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예, 진짜로. 어머니가 뭐 드라마 많이 보고 뭐 노래 들어도 뭐 누구 팬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당당하게 대놓고 이제 누구 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처음 봐가지고 진짜 놀라워요. 예. 시애씨가 대단한 거지, 아닌가? 네. 삶의 연속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세상은 변하고 어머니도 변한다. 예, 그래. 여러분. 구독. 어머니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그렇죠 어머니가. 예. 채원이 어머니가 좀 예, 이빨을 빼가지고. 자식이 보자 하니까 팔소리도 안 해. 아랫니 속옷이 빼긴 했어요. 네 이빨을 하나 가지고 만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아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미친듯이 이빨을 빼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뭐 이 괜찮아 하니까 뭐 어머니가 이제 나이 좀 드셨으니까 예, 이가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에 갑자기 내일을 빼간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간당간당해요. 지금 잘하면 이빨 뺏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발음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어머니 뭐 예. 최대한 입을 오므리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네. 말이 셀까봐. 아무튼 네. 말은 조금 세고 이빨을 뽑았어요. 네. 그랬다 이게 자꾸 놀리잖아요. 지 이빨을 하나 팍 네. 빼가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또 드린다니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치 잘 안 할까? 양치를 뭐 잘 안 했다고. 그래서 스케일링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예. 예.